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을 벌이면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공언했지만 최소한 13곳의 미신고 탄도미사일 기지를 가동해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은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 기지로 상당히 잘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이 공개한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입니다.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이 미사일 기지는 비무장지대에서 85km, 서울에서는 135km가량 떨어져 있다고 비욘드 패럴렐이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삭간몰 기지에는 7개의 긴 터널과 미사일 이동용 차량 18대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삭간몰 기지는 단거리 미사일 화성 5호와 6호를 운용하며 중거리 탄도미사일 운용도 가능합니다. CSIS의 조세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삭간몰 기지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가능해 위협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light time for any missiles launched from the area around it would be the shortest. A shorter flight time in defending against it. 또 북한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미사일 기지를 주로 산악지대에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se are dispersed around the nation in a manner in which North Korea has desired to make them as invulnerable as possible. They've dispersed them in mountain areas, in narrow valleys. 비욘드 패럴렐은 북한 전역에 분산된 미신고 미사일 기지는 대략 20곳으로 추정되며 현재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욘드 패럴렐은 삭간몰 이외의 기지 위치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하진 않았지만 북한은 서해 미사일 기지 해체를 공언하면서도 이 같은 군사적 위협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